185에 2번이다. 자, 나와 있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자, 이 형태 자체가 전부 다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x 플러스 y하고 xy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다. 제곱이 와이러비가 있나? 제곱. 그래서 선생님이 x 플러스 y를 라지 a, xy를 라지 b라고 할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2라고 나타낼 수 있고, 맞지?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쓰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니까 뭔데? 마이너스 b는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어? 그 b는 얼마야? a제곱 빼기 1이잖아. 그지? b는 a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갖다가 써주면 되지.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b는 자, 니은에서 b는 1-a제곱. 아닌데?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a제곱 마이너스 1을 기억해 돼.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걸 왜 질문하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 정리하니까 뭐지?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는 2 써지니까 a는 1 또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가 아, 그냥 이래. 1 또는 0이구나. 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1이면은 B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A는 1, 그 다음에 B는 0. 이때. 배를 보자고. 그럼 결국에는 X 플러스 Y는 1이고, XY는 0이다. 이 말 아이가, 그죠? 그럼 xy를 두 군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맞나? 그러면 xy를 두 군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되네요. t는 뭔데? 1 또는 0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이제 x는 1, y는 0 또는 x는 0, y는 1 이렇게 나오겠네. 이쯤 되면 모르겠나 이거. 알아요. 끝났잖아 이제 역시. 일단 맞지? 두 번째 가면 이제 뭐가 되노? a는 0, b는 마이너스 1일 때를 또 해보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y가 이번에는 0이고 이제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xy를 두 군으로 하는 뭐야? 잘못 봤어요. 뭘로 봤는데? 뭘로 봤는데? 저거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t는 뭐죠? 풀마 1이겠네요. 그죠? 따라서 x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구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x 플러스 y하고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면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172에 184번 빨리 적어. 화요일 수업 어땠어? 5시 20분 들어온다. 10시에 가니까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정치 입입했다고. 내가 엄청 못봤어. 언어쌤 아직 생각 안 하죠? 네. 내가 서류 했는데. 아직은 안 했어. 아, 맞다. 너 서류 했는데 아직은 안 사줬어. 너무 나아. 사줬는데 뭐 아무거나 안 사줬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언어쌤 다음에 안 사줄 거야, 이거. 다 샀어요. 어, 사줬지. 저 이제 앞으로 30 반에 해서 10시에. 3주? 3주를 안 하더라? 네. 어. 쌤, 근데 그거 뭐지? 1시간, 3시간 뺏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원장쌤이 원장쌤이 1시간 뺏을 거라고. 아, 4시간에 1시간 뺀다고? 네. 난 뺏기지 않아. 나는 내 거 할 거야. 난 뺏기지 어? 않아. 원장쌤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너희들이 남게 되겠지. 아. 사실은, 사실 선생님 수업이 아니고 너희 시간 1시간 뺏는 거였어. 아. 아직도 그런 소가? 아, 쌤 어디가 시간 뺏기는 거 봤어? 나랑 내 거 다 해. 원장쌤이 진도 뛰어넘어 버릴 거래요. 진도를? 수강보다 수화를 먼저 먼저 끝낼 거래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능해. 왜냐면 그게 양이 훨씬 작아. 수학하가. 근데 책 두께로 보고 알 수 있잖아. 내용도 훨씬 쉽고. 그러니까 수상에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알아서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방식 하고 있다 얘가. 뒤에 이제 부등식까지만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그 연계되는 거 없어. 어. 그래서 금방 할 거야. 오늘도 그 팀이랑 자꾸 늦다고 뭐. 뭐라고? 다영이 있는. 뭐라고? 다영이 있는 생각보다 진짜 늦다고 자꾸 저희 갈고요. 아, 맞아요. 왜 그러냐고. 아. 얘네들 선배님 하는 얘기가. 어 이거 다 선배님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얘기하지. 저희가 어릴 때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하면 되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냐. 그건 그런데. 그건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냐. 걔네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했잖아. 아 진짜요? 누군 다영이 있는 말 아니가? 네 선생님 저희 다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희가 아, 그래. 그렇게 말해. 아 그래? 아 다기요. 다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다기요 다기요. 우리 다 늦게 시작해서 그렇잖아. 그렇게 말해도 3학년 2학기 거는 동시에 같이 시작했대. 3학년 2학기 거는 1학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응. 그 선생님이 어디가 진도가 늦게 나가면 사람이 아니거든. 빨리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 빨리 나가면 그래서 지금 나 힘들어. 자, 봐봐. 이 두 개 해가 이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두 개 해가 왔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어차피 해 같으니까. 그럼 얘하고 얘 두 개 연립하면 해가 같음으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45를 연립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해 나오잖아. 네. 그럼 해 나오는 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A하고 B 나오잖아. 네. Z별로 하면 되는데. 왜 질문일까? 그게 궁금해. 아. 질문할 수 있는데 왜 질문인가 그게 궁금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군데? 저요. 왜 질문인지가 궁금해. 한국어를 이해 못했어. 한국어를 이해 못했다고? 아, 이건 누구인지 모르겠어. 아, 혜원은 영어로 주면이. 혜원이 요즘 영어. 아, 영어야. 진짜. 네, 영어. 에디션. 까다롭네. 아, 그래? 영어로 하면? 에디션. 응. 87이 진짜 대박이었어. 87 에디션. 그게 아니야. 자연수랬다, 이거 XY. XY 자연수라고 해서 여기 X하고 Y 찾아버리면은 자연수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 것들 주로 따져보면 되면 돼. 됐어? 187 해볼게. 자, 실거를 갈 때, 이거는 다 질문했으니까 같이 보죠. X 플러스 Y는 2A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은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게 A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뭔데? 그냥 숫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X하고 Y가 문자인 상황에서 실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Y를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찾던지, 아니면 지금 형태 자체가 뭔데? 대칭형이란 말이야. 맞나? X 플러스 Y하고 XY로 식 다 나타낼 수 있는 형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응.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잠시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X 플러스, 여기다 쓸게. 얘니라고 해서 x 플러스 왜? 예? 새로 지금 쌤 누구예요? 쌤 아니 숙제 말고 나도 숙제 부분은 차방 앞에 부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 놀라지 마. 뒷부분이 좋겠는데 걔만 좋겠어. 막 걔가 하나 뽑으면 풀어보고. 이참수와 2차 방정식. 그냥 처음 듣는 거. 나 좀 더 크지. 다 알지? 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첫날이 되는 거 아니야? 첫날이 떠오른다. 쌤이, 쌤이 얘네한테 나무를 사는 듯 하자 이래가지고 얘네가 그냥 첫날이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다. 선생님 비어. 이해 쌤보다 작은 쌤이 하나 했을 한 명 더 나오는. 자 봐봐. 그 보면은 아 데이비에서 볼까 그냥? 데이비에서 볼게요. 데이비에서 보는 게 더 빠르겠다. 어차피 이제 X가 한 개 존재 상립 한 개가 존재하면 Y가 한 개 정립 존재하는 거니까 Y는 기억에서 Y는 대칭형으로 풀어도 된다 이거. 네. X 플러스 Y 나와 있고 이거 갖다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해서 X Y는 식을 만들어서 해도 상관없는데. 네? 대칭형이 더 같다. 이걸로 하면 잠깐만 X에다가 저 X 세 개를 볼게요. 네 제곱. 저 제곱이 무슨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Y 대신에 2A 빼기 1 빼기 X를 넣겠다는 건데 여기다가. 네. 아 식이 세 개 나오니 고생을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Y 잡고 자고 알겠어. 알겠어. 자, 까다롭다, 까다로워. 맞지? 어. 자, 쌤, 진짜 까다롭다, 까다로워. 자, 니은 보자. 니은에서. 그럼 니은 정리할게. 니은에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되고, 마이너스 XY는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있잖아. 그제? 여기에 기억 대입하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2A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XY는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다. 이렇게 가잖아. 자, 정리하니까 이제 xy 되고, 여기 4a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a 제곱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a 되니까 없어지니까, 여기 플러스 1 되니까, 여기가 뭐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지? 자, 맞나? 네. 계산한 거야, 선생님이. 자, 이렇게 xy가 a 제곱 빼기 1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 암산 같은 거, 선생님 지금 암산하고 있다. 이거. 암산 같은 건 배우지 말아야겠지. 암산 같은 거 배우지 말아야겠지. 다 써서 해라겠지. 실력자들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알겠어? 지금 표정이 매우 미국이, 매우 미국이. 너희들이 뭐 암산해갖고 틀리고, 막 하지 말라고, 알겠지? 암산 잡았던 말. 누가? 오늘 그 실패를 기억해줘요. 암산 같은 거 하지 마. 알겠지? 암산 같은 거 하지 마. 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생각 안 해봤는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A에 대한 식, XY가 또 A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 그지? 맞나? 그러면 우리가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자. 방정식이 T제곱.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에다가 2A 빼기 1에 T.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된다. 이 말이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이게 이제 두 근인데, xy가 실수가 돼야 돼. 실근까지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고, t가 실근까지 된다. 그지? 맞나? 여기서, 기억이, 예, xy가 실근이므로, 디귿 아니에요? 뭐? 디귿. 이 디귿이가, 기억인데. 아. 실기, 좋았어. 자, 디귿. 오케이, 디귿. xy가, 실근임으로, 실근임으로, 디귿이 실근을 가져야 한다. 자, 디귿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넘겨도 되겠니? 알겠다. 내가 풀어 갈게. 자, D를 할 때, D가 뭐가 되냐? 2A-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값이 뭐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 식 자체가 선보다 1차식밖에 안 나와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복편할 때는 이게 2차식 나오면 2차 부등식 푸는 게 나온다, 맞지?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학교 시험 칠 때는 그 중간고사 범위가 부등식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안 배우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럼 4a제곱, 4a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뭐보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점수 a의 최대값을 했으니까 답 1이겠네, 그치? 원학생이랑 수업하니까 괜찮지? 자, 이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x 플러스 5k는 0 하고, 그 다음에 그 x제곱 기억이라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k-2의 x-5k는 0. 니은이라고 할게. 이것의 공통근을 알파라 가지고. 자, 알파 대입합니다. 그죠? 어? 왜요? 아니? 하려고. 자, 기억하고 니은의 x는 알파 대입하면.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알파 플러스 5k는 0. 그죠? 그 다음 요거 이제 그 디귿을 할게. 알파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5k는 0.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예요. 리얼. 와, 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실수 많이 하네. 자, 맞아요. 리얼. 자,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소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디귿하고 리얼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연립.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더했다. 더했다 치면은 K가 한 개 없어진다, 이거 맞지? 맞나? 그래서 이제 식을 한 개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할 수 있겠지. 또는 이제 뭔데 빼줘야 된다. 그치? 보통 2차를 소거하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2차 항인 알파 제곱을 없앤다, 이 말이겠지. 그래버리면 이제 뭐가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거겠지. 근데 봐봐, 2차를 소거 한번 해볼게. 적지 말아봐라. 해봐야거든. 2차 소거 시켰다 치면은 그 디귿에 리을 뺐다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알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k 마이너스 2의 알파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플러스 10k 된다, 이거 맞지? 는 0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이게 지금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2차 항 소거시켰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질문했구나. 그제? 디귿하고 리을 빼면 안 나온단 말이겠지, 그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거시킬 수 있는 거 다른 거 소거시켰는데 여기 개수가 다르니까 이걸 날릴 수는 없을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뭐 남겨줄까? 오케이를 날려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더한다. 디귿 더하기 리을을 한단 말이겠지. 하니까 이게 2알파 제곱이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k 없어지나? 맞지? 네. 두 개 k 없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알파가? 근데, 예. 그럼 이렇게, 그냥 2차항 한번 해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네. 왜 문제 있어? 왜 계속 웃고 있어? 아, 왜 웃고 있냐고 물어보잖아. 뭐가 아니오야. 답이 왜 웃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아니오는 뭐지? 무슨 대답이야? 아무것도 안 뭐야? 자, 이제 알파가 뭐 됩니까? 알파는 0 또는 뭐가 된다? 3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알파는 0 또는 3이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알파의 0을 이제 디귿에 대입하거나
그 리얼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K가 뭐가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3 넣으면 또 나오겠지. 그래서 답을 다 구하는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0일 때 K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알파는 0이 아니고 알파는 3이겠지. 그럼 알파 3을 갖다 대입하면 K의 값이 뭐라고 나올 거야? 그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현수야? 너의 질문이잖니? 아니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고 K가 0이 아니라 했거든? 문제 나와야지 K가 0이라고. 어. 알파가 0이야. 그럼 K가 뭐 돼? 아니 봐봐. 문제 봐봐라고. 알파를 0 넣었다고. 그럼 K가 뭐 되는데? 0 된다고. 그럼 이제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외시키고. 그냥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왜 계속 묻는데? 뭔데? 뭐 수익률 묻어놓나? 뭔데? 뭔데? 왜? 왜? 왜 계속 묻는데? 야, 나 영업이가 방금 제 말을 이렇게 막 했어요. 뭔데 그건 또? 왜 뭔데? 왜 웃는 거야? 윤정이가 좀 괴롭혀요. 아는데 계속 웃겨. 뭐가? 아기 의심? 아니 그냥 웃게 돼요. 얼굴이? 아무도 안 웃긴 얼굴이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기면 그런 얼굴이잖아. 그거 기분 되게 나빠. 야 웃기 생겼네. 알았지? 내 그러니까, 웃게 생긴 게 아니지. 아니, 쎄 웃게 생겨서 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실정했대요. 아, 그래?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럴 수 있어. 자, 일단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네, 하는데, 소거시킨 게 좀 바를 뿐. 네, 그것이 될 거고. 그 다음, 192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니까 알파 대입합니다. 그죠? 자, 알파 대입해가지고, 문자로 소거시키는데, 자, 이건 이제, 보자. 오케이. 얘는 이제 대입해도, 대입해가지고 빼도 2차항 소거시켜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네.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거다. 됐나, 아니, 이제? 이거 뭐 때문에 질문했는데? 그, 152는? 예. 어. 21번, 22번은 50%인데, 안 돼서. 이거 뭐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래? 여기에서 마이너스 1하고 4는 나는데 0이 안 나와가지고. 자, 두 개를 뺐다 이 말이지. 그럼 m이 0일 때나 또는 m이 1일 때를 생각하는 거지. m이 0 넣었다. m을 0 넣었다 하면은 지금 찾고 싶은 게 공통근하고 m 찾는 거네. m 0 넣었다 하면은 0, 0 들어가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0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게 있나 없나. 실근. 왜? x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허근가진다. 근데 실수, 지금, 공통근을 갖는다. 허근도 가능하나? 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씩이 똑같아진다. 이거 맞지? 그럼 이제 m이 0인 경우는 아닐 거다. 그럼 알파가 1인 경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맞나? 그럼 알파가 1이다. 그럼 알파 1 넣어주면, 여기 1 넣어주면은, 뭐 나오겠지. 4k 플러스, 아, 4k 마이너스 4는 0, 아,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요거구나. 아, 그러면 이제 1 넣어주면은 2m은 0. 그럼 m이 0 되겠네. 뭐야? 1 맞나? 알파가? 자, 192번 해볼게요. 192번. 자, 서술 안 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설명. 자,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저 두 개 뺄 거야. 두 개 빼니까 이것이 3m 알파. 두 개 빼니까 마이너스 3m. 그죠? 은 0. 이렇게 된다. 그죠? 3m으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0 된다. 그죠? 자, 그럼 m은 0 또는 알파는 1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 m이 0 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자, m 0 됐다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그죠? 앞에 것도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된단 말이겠지. 예, 오직 하나의 실근 아니다. 그죠? 공통근 같은 두식 돼버린다. 그죠? 예, 같은 식 되기 때문에 같은 식이니까 뭐 서로 다른 두 공통근 두 개라는 말이죠. 그죠? 서술 안 됐다 생각이죠? 공통근 두 개. 그건 두 개니까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이제, 알파가 1인 경우 찾는 거다. 이제 알파 1 대입하니까 뭐냐 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되네. 그죠? 그럼 2m이니까 넘어가면 m 마이너스 1 되네. 답이겠네. 공통근이 1이고, 마이너스 1. 4까지 보는데, 나머지 공통근이 아닌 두 분을 봐야 되는 거지. 대입해서 방정식 푸는 거다, 얘가 그냥. 원래 있던 식 찾아서.
m 마이너스 1라면 원래 식이 정확하게 나온다, 두 식이 둘 다. 그럼 그 두 식에서 지금 이 식에서 근 알파는 1인 근 한 개 나올 거고 나머지 근 한 개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서도 알파는 1인 근 한 개 나올 거고 나머지 근 한 개 나올 거고 그럼 답 나오는 거야. 하나씩 따다고 해야지. 당연히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있는 두 개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한 개 찾았으니까 나머지 한 개 찾아라는 얘기고 뒤에서 또 한 개씩 찾아라는 얘기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이렇게 짜장면 어디까지 나와야지? 오늘?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나가야지. 수업 끝낼까 오늘? 네. 네. 정강. 끝내요. 네. 아, 네. 아니지. 끝내면 정강 아니고. 맨날 정강. 아니 끝내는 거야. 끝내면 정강 아니고. 정강은 사실이야. 최강이야? 정강은 제가 정강 안해요. 아니 모르겠어. 왜 정강하세요? 내가 정하지 않았어. 말만 다 들을 뿐이야. 와 진짜. 조금씩 끝내주겠나? 이거 보니까 끝내는 게 이제 자꾸 나 할 수 있는 거 이거 바꿨는데 뭐 모니터는 아아 맞아요. 이거 혹시 새벽 2시까지 남길 거 아니야. 아니 그 토요일 날 낮에 이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아 여기만 보여요? 어 여기 아 난 또 밖에 여기 빛 새어나갈까 봐 뭘 봐 이렇게 우리가 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모든 것이 합법이잖아요. 뭐가 합법이야 우린 항상. 항상 이거 내 해설이가 아니고 지휘봉. 아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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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지휘봉. 약간 아, 지시봉이지 지시봉. 대신에 지휘봉을 쓰는 거. 저거를 뭐 생각하면 약간 성당으로 야자 없어요. 어? 성당으로. 내년 되면 다 없어져. 뭐가 없어요? 어? 시 받치는 거리. 지금 교육감 바뀌어가지고 다 없앨 거야. 세금 몇 시에 맞춰? 뭐라고? 고등학교 몇 시에 맞춰? 몰라. 나도 고등학생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나? 괜찮아. 점심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엄청 오래돼서 기억 안 나. 아니 학생. 그 학교만 다를 거야. 아, 고등학생 맨날 야자까지 하고 맞춰서 지금 몇 시에 맞춰? 모르겠어. 보통 이제 9시 반이나 10시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은. 그거 비쌀걸? 비슷한 거 야, 애들 바보 되는 거야, 다. 아, 왜 그래? 아,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아, 소동씨, 애기장만 하시네. 그거 보면, 내년에 시간표는, 그, 주, 고등학생 주 2회 수업 하거든? 네. 아, 여기요. 어, 고등학생 주 2회 수업 하는데, 아, 목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업 할까요? 목토. 아, 진짜? 어. 힘들겠는데? 목토 두 번 수업 할까요? 아, 고등학생이랑 틀을 느껴보지. 뭐라고? 고등학생이랑 틀을 느껴보는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느껴보지. 그렇게 수업 할 거다. 물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진짜.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아니 진짜 일단 이랬어. 아 일단 이랬고 아니 이제 아니 쌩님은 얘기는 혹시나 나 틈 먹고 가서 없을 수도 있다 해라. 전부 다 아, 전부 다 틈 먹고 가서 뭔 사람 알았어 말씀하세요. 일반고 갈 일반고 갔는데 막 기숙사 들어가서 하고 못 오고 이럴 수 있잖아. 아, 여기 근처에 기숙사 갈 거야. 근데 생각하셨나?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 자, 첫 번째 보자. 아, 어. 행복하죠. 맞아. 나를? 좋아요. 나, 아니, 아니야. 왜요? 맞아요, 너희는 아니야, 좋아, 아, 좋아하지 마. 아니, 좋아하지 마.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요? 난 싫어. 왜? 아, 싫어. 그치, 너무하지. 좋아. 좋았어, 너무하지. 그치, 너무하다. 너무하니까 왜 끊으면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 할까. 끊으면 당근죠. 자, 보겠습니다. 아, 자, 뭐야, 진행하자. 어, 보면.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 뭐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면 자 부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어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를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왜 정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는 거야. 알겠어?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해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게 부정방정식인데 어 그러면 지금 해가 존재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야. 그냥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X 플러스 1 그 다음 Y 플러스 1은 뭐 3이다.
이게 나왔어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해를 구해라 하면 문자 두 개고 식 한 개니까 사실 해가 해가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없는 거야. 해가 모두 수거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인데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야? x, y가 만약에 정수다라는 조건을 줘버려. 정수. x, y가 정수다? 그러면 이제 뭔데? 두 개 곱해서 정수 두 개 곱해서 3 되는 거 생각하는 거는 뭔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을 x, y가 정수 임으로. 그죠? x 플러스 1은 1, y 플러스 1은 3, 또는 x 플러스 1은 3, y 플러스 1은 1, 또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또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해를. 어떤 조건을 준다고? 정수라는 조건을 준다면 가능한 일인 거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해가 정할 수 없는데, 조건을 줘서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조건들이 뭐냐 하면, 정수 조건 줄 때도 있고, 뭐 자연수 조건 줄 때도 있고, 그 다음 실수 조건 줄 때도 있어. 알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보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정방식 풀이 방법에서 정수 조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실수 조건 있을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부정 방향식 풀이. 자,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풀이를 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정수 조건이야. 정수 조건은 무조건 어떻게 만드냐면 곱하기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곱하기는 정수 이 형태 만들어서 우리가 네, 푼단 말이지. 두 개 곱해서 정수되는 거, 뭐, 1, 3, 뭐, 아까 전에 3, 1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정수 조건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 실수 조건인데, 실수 조건은 보통 이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실수라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나왔어, 이렇게. 맞아? 아, 이거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해, A, 이거 해 뭐야? A하고 B가 뭐야? 0. A가 0이고 B가 0이야. 왜냐하면 A하고 C,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지. 네. A, B가 실수란 조건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A, B가 실수라면 A, B가 실수므로 실수란 조건 주면 실수이므로 우리가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단 얘기야. 그지? 그럼 0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 더 해서 0 되려면 뭐밖에 없는 거 아니야? 0밖에 없다. 따라서 A제곱은 0, B제곱은 0 된다. 그죠? 그럼 A는 뭐 된다? 0, B는 0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 0 되고 얘 0 된다는 얘기. A제곱하고 B제곱이 모두 0 돼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판별식 쓰는 거 있는데 그거는 뒤에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예전에 우리 많이 다루었던 거라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24번 본 적 있을 거야. 복태를 내봤거든 선생님. 여기 있는 걸요? 네. 진짜요? 네. 이름은 들어봤어요. 부정방정식.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의 정수 x, y라고 나와있어. 그게 없으면 못 푸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수 조건이라든지 뭐 자연수 조건이라는 게 나오면 두 개 곱하기로 표현해보자. 문자 두 개를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그럼 일단 보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y로 묶어대니까 x 빼기 1이네.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거 가지고 x 빼기 1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데,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 숫자 있지? 숫자는 그냥 넘겨놓고 시작하는 거다. 즉, 마이너스 x 제곱은 3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아직 곱하기 안 만들었지? 자, 그럼 이 식을 y에다가 x-1 해놓고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하고 이 뒤에 걸 묶을 거란 말이야. 자, 묶어낼 건데 묶으려고 하니까 이제 x 뒤에 건 x 제곱이 있고 앞에 거는 x-1이 있단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묶어낸 상식적으로 풀려면 이제 묶어낼 때 뭘 묶어내냐?
x-1로 묶어내야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뒤에 x제곱에다가 뭐가 필요하다? x-1이 필요한 거니까 얘를 x제곱이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x-1이 나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죠. 그죠? 자, 지금 뭘 더했는 겁니까?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1을 더한 거다. 플러스 1을 더한 거지? 자, 그럼 여기에 3이 있었고 여기 1 더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1 해준다 이 말이지. 자, 여기가 임의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생각을 잘해야 한다. 쌤,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왜 여기 플러스 1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 전개하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예, 더해주고 더해준 거다. 1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잘 해주면 y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엑마 1 그다음 엑토 1 그다음에 4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엑마 1이고 그다음 여기가 y에다가 마 x 마이너스 1은 4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지. 그럼 두 개 곱했는 식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쉬운 건 아니겠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내주시면 됩니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니까 쉽지 않아. 근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묶어내려면은 여기에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XY가 뭘 했다고? 양의 정수이므로라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 xy가 양의 정수이므로 x-1 그다음에 y-1 y-x-1도 1은 정수이고 x-1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지? 양의 정수니까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해보는 거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x-1은 1보다, 아니지. 잠시만, 잘못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제 x-1은 뭐가 돼? 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나?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양의 정수라서 자연수라서 그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조건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게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 두 개 곱해가지고 4 되는데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1, 4, 4, 1, 2, 2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때 조금 공부시켜 보려고 x-1 그 다음에 y-x-1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가 1, 여기가 얼마였다고? 4,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고? 4, 여기가 1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 x하고 y를 찾는 거다. 그지? x, y를 이렇게 찾아보자. 자, x가 이제 1 되면은 x는 뭐 되는데 2 된다, 그죠? 맞습니까? x-2이 1 되면 x는 2가 된다. 그럼 x가 2가 됐다. 그러면은 y-3이 4니까 y는 얼마야? 7 된다. 이 말이지. 응. 와, 또 속을 뻔했네. 자, 2 넣었다, 그죠? 그럼 2 됐으면 x가 3 된다, 그죠? 3 되니까 여기 3 넣으면 4니까 6 된다, 맞지? 그럼 4 넣었다, 그제? 4 넣으면 5 된다 말이야, 그제? 5 되니까, 5 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7 되겠네. 이렇게. 맞나?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판단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 y를 다 적어주면 답이니까, 여기서처럼 x는 2, y는 7, 또는 x는 3, y는 6, 또는 x는 5, y는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아까 쉽네. 뭐만 잘하면 돼? 사실 여기, 요 부분만 잘하면 돼. 요 부분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다. 맞지, 영원아? 잘 모아나? 아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으면 집에 가잖아. 그죠? 부럽다. 좋겠다. 집에 와서 하면 되지. 부럽다. 부럽다. 좋아. 표정 봐. 와. 왜? 뭔지 알겠어. 얇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놀려야 돼, 애들을. 자, 봐봐. 대신 아, 이게 왜 더 나빠요? 나? 네. 나 원래 나빠. 네. 알지? 어, 네. 나쁜 사람이야. 자, 자 25번 볼게, 25번. 25번도 이제 아이들 많이 틀리는데, 잘하는 애들도 이거 많이 틀리더라.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4는요. 어, 여기의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라고 했어. 자, 그럼 근이 정수인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 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일단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다른 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먼저 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자, 그럼 이것의 두근을 뭐라 둘까? 알파, 베타. 내가 임의로 둔 거니까 크기 순서 결정할게. 라 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부정 방정식 만들 때 해보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근계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4 된다 이 말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기역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니은이라고 할게. 기역을 니은에 대입할게. 알겠나? 즉 a를 소거시킬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고? 정수라는 걸 알고 있다고. 왜? 지금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니까 A보다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등식한계 만들어내면. 자, 그러면 기역을 니은에 대입하면 자,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빼도 된다. 기억에선 이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수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갖고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야 돼. 왜?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정수일 때는 곱하기 형태 만들자. 기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양식이니까 알파, 베타, 마, 알파, 마, 베타는 4 된다. 자, 알파로 묶어주니까 베마 1, 마이너스 베에다가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뭐 더해주는 거야, 얘들아? 1을 더해준 거니까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1을 더해준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5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1이 5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서 알파 베타가 정수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도 정수다. 따라서 될 수 있는 거 찾아주면 자, 되는 게 뭡니까? 1 5, 그 다음에 5,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도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알파하고 베타는 뭐가 됩니까? 2고, 여기 1씩 더해주면 됩니다. 아, 6, 그 다음에 6, 2, 그 다음에 어? 바보, 다시, 쏘리, 바보였다. 이거 안 깼다. 그죠?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알파가 더 작아야 되니까 요것이 할 필요 없는 것이네. 요렇게. 이 칸이 왜 이렇게 커졌노?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해봅니다. 이제 따라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알파는 뭐가 된다고? 알파는 2, 그 다음에 베타는 6,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4, 알파는 마이너스 4, 베타는 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광희 오늘 통과했나? 네. 광희 요새 이거 약간 잘하는 것 같지? 잘 안 하는 것 같지? 맨날 요새 좀 안 나와. 이상하네. 이상하냐? 아니, 이상해. 나름 선방하고 있네. 알고 있어. 수민이도 되게 많이 안 남았는데 오늘 남았네. 아, 오늘 다 계산 때문에. 계산 실수냐고. 계산 실수 때 남은 걸로 해요. 계산 실패죠. 하나 정도는 계산 실수 할 수 있지. 다 틀리면은 그러면 뭐가 되지. 실패입니다.
아니 이번에 풀다가요.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번에 왜 안 풀려? 이번 선생님이 너희들 심심할까봐 막 플러스에 있는 거 마이너스 하고. 아, 그것 때문에 풀렸어요. 혼동이 와가지고. 아니 심심하잖아 그냥 하면은. 아니 심심해요. 안 심심했는데. 내가 맞지? 그냥 맨날 똑같이 되면 심심하잖아. 아니 심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재밌어. 띄엄띄엄띄엄 띄엄 풀면 재밌잖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그치 재밌잖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왜 괴롭, 통과하는 애들 왜 괴롭혀? 괴롭힘 당했지? 괴롭힌 애들은 몰라. 괴롭힘 당하는 애들 많아. 아, 저희가 괴롭힘 당했어요. 저희가 괴롭힘 당했어요. 제가 아니야. 괴롭혔어요. 보기 통과한 사람이 우위에 있다. 억울함 통과하든지. 없어. 그게 없어. 인권이라는 거는 복귀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 없어! 저희는 평균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외치라고 그랬어요. 평균권이 있다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학원에서 그런 외치라 했단 말이에요.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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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봐도 어. 저분까지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 번.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번입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영수할 수 없어요. 어. 자, 조심해야 돼. 없다. 조심해야 돼. 어, 자. 그 일본 막 불러 그 일본 보니까 막 잘 난리네. 태풍 왔더니 막 갑자기 지진까지 나가지고. 아, 진짜요? 완전 날랐어요. 아, 진짜? 태풍 물론 태풍에 차가 날아다니는데. 맞아요. 진짜로 차가 서 있는데 막 날아가. 사람도 날아가. 지금 사람 안 날아가. 지붕 막 날아가고. 사람이 안 날아가. 사람 이게 왜냐면 사람은 그 뭐 해야 되나? 중력에 부피, 의해서. 부피의 뭐야 바람 저항을 많이 안 받잖아. 근데 차 같은 거는 아, 그 면이 크니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 진짜 방향만 날려가고 있는 게야. 진짜 근데 지붕 날아가면. 잠깐 나는 근데 잠깐 나 날아갈 수 있겠네. 면적이 크니까. 아 옆으로 가면 되겠어. 이렇게 가면 괜찮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지붕 날아가면 지붕 오픈이에요. 어, 아니, 침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박했던데, 침이 날아가는 경우가. 아니, 그니까, 이렇게, 옥탑방 같은 건데, 방 날아가는데. 그럼 집 어떻게 해? 뭐라고? 나랑만 태풍에 날아가. 지진이 6.7인데, 태풍이 더 심하던데, 태풍이. 학교 나가고 모르겠는데, 태풍이 아무튼, 아니, 태풍 이름이 그 한국 이름이었어. 제비. 아, 어, 그 태풍 이름이, 태풍 이름이 제비였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 하냐면, 은혜가 아픈 제비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은혜가 아픈 제비, 딱 하면서. 자, 이제 지금 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풀 것인가, 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있어요. 여기는 그럼 XY가 실수다 라는 조건이 나와있을 때는 우리는 완전 제곱을 만들자가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way1을 해놨는 거네. 알겠지? 자, 첫 번째 방법은 XY가 실수니까 완전 제곱 이꼴 뭐 완전 제곱은 0 이런 형태 만들자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려니까 완전 제곱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려면 뒤에 뭐만 필요해? Y 제곱만 필요하지. 그럼 Y 제곱을 뗀단 말이야. 두 개짜리를. 그러면 잠시만. X 제곱 이거를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떼겠다고. 됐지?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떼면 안 되네. 뭐야? 문제 잘못 준 거 아니지? 완전 제곱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 자, 완전 제곱 만들려고 이제 앞에 거 떼도 이제 뒤에 게 이제 선생님이 착각했는 게 X, 여기 X 제곱인 줄 알았어. 착각을 했거든. 자, 그러면은 다시 하자. 그럼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게 X 제곱이 필요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완전 제곱 만들려면 식이 완전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볼게 먼저. 자 일단은 이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그럼 X제곱이고 그 다음 X에 있는 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잔 말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잔 말이야. 근데 X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실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X, 이 식을 풀었을 때 X가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진단 말이고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제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나왔을 때 거기서 완전 제곱 만들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실수니까 여기서 일단 X만 실수인데 X가 실수니까 얘가 실근을 가진다. 따라서 판별식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간다고. 그다음 Y가 실수인 거는 밑에 나올 거야. 지금 X가 실수라고.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의 X가 실수이므로 X가 실수잖아. 이므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 풀면 X가 나올 건데 그 X가 뭐란 말이고 얘가 실수란 얘기는 이것의 해가 실수란 얘기라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따라서 기역 기역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4분의 D가 y-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얘가 0보다 크거나 한 표식을 D라 할 때 이렇게 적어도 아니야 적어야 돼요. 네. 절대 안 돼. 안 됩니다. 누가? 적으세요 무조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적습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적습니다. 자, 계산한다. 그럼 이제 뭐 봐봐. 봐봐.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y 제곱이지. 네. 그 다음 요거 정리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y. 그 다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럼 봐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포도망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되겠지. 그럼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맞나? 그럼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맞지? 근데 y가 실수잖아. y가 실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y가 실수이므로 y 플러스 1의 제곱은 원래 뭐가 돼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만 된다는 얘기고? 0만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 y 플러스 1의 제곱은 실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그럼 이 놈도 되면서 이 놈도 되려는 얘기 뭔데? 봐봐 생각해봐.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뭐 있다 치자. 그러면 0이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거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 하겠어? 0밖에 없다고. 따라서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 된다? 0 된다. 그럼 y는 뭐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한 개가 딱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딱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대입하면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죠? 그것도 이제 딱 한 개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된다. 요거를 1번식이라 할게. 자, 1에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자,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뭐, 기억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냥. 1번 하면 필요 없이. 맞지? 기억에 대입할게요. 자, 기억에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는요.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답이 x는 얼마? 마이너스 2. y는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요게 이제 이 문제는 더 편해. 왜냐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풀 수 있어. 왜냐면 책에서 지금 완전 제곱 만들어서 풀어놨거든. 근데 완전 제곱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야.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하겠다. 라는 거겠죠.
어, 굳이 완전적으로 풀어볼게. 아, 왜? 아, 한 개만 못 했는데. 부러워서요.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겠지. 컴퓨터로 이렇게 조수하고 싶은 태블릿 같은 거. 그렇지.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멋지게 생겼을 거야. 사실 나중에는 내가 필요 없겠지. 네. 그죠? 아. 어. 10에서 다 하겠지. 그래도 저희까지는 안 생긴 필요할 거. 그렇겠지. 맞아요. 알겠어. 강력한 필. 정말 할라 안 했어 방금만. 어쨌든 그 나중에 되면은 필요 없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집에서 다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집에서 하면 뭐가 문제야? 관리가 안 되잖아. 관리가 안 되잖아. 이게 애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지. 그렇지. 로버트가. 아 진짜. 잘 모르겠어. 아니면 이제 딱 얘 집 방에 딱 문 닫아놓고 그걸 들어서 듣고 이해해서 시험까지 그날 시험 공부한 거 시험 친 다음에 통과하면 이제 방문이 열리는 거지. 나랑 방에 누워 있을래. 내가 그런 생각했나 이제. 배고픔 나올 거 아니야. 어,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방에 뭘 누가 하셨을까? 그럼 없어. 그리고 그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먹을 거 이런 거 불가능하고. 요즘 다 만든. 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시스템이야. 어, 그거 없어. 뭐가 있냐면 그 애가 이제 안 나오고 잘 수 있잖아. 아, 안 나오고 와서 놀 수 있다 이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쉽게 만드는 거지. 빨리 그러면 학대하는 거지. 인권 진짜 인권이지. 공부를 안 했으면 개학대. 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인권을 따지지 말라. 그럼 아프리카 애들도 인권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그걸 뭐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 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안 하는 거잖아. 차이점이 있잖아. 네. 어, 너희 공부 조금 할 수 있고 괜찮아. 자, 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든단 말이야. 자, 완전 제곱 만들겠습니다, 선생님. 자, 완전 제곱 만들면,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면 어떻게 필요하노? X, 여기 반이니까 마이너스 Y,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죠? 반의 제곱 만드는 거 있다 이거죠? 예, 만드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뭔데? 더하고 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만큼 지금 y-1의 제곱을 여기 안에 더해준 거다 실제로 얼마지? 그럼 여기다가 아, y-1의 제곱을 빼주고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게 x-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될 거고. 자 요거는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y가? 어 맞나?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된단 말이야. 그럼 x-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 되게끔 밖에 나와. 알겠지? 완전 제곱은 0,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xy가 뭐라고? 실수이므로 x-y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1도 실수다. 따라서 x-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커 나왔고 y 플러스 1의 따라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각각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고? 결국에는 x-y 플러스 1의 제곱은 0 되고 그 다음에 이 y 플러스 1의 제곱도 0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결국에는 뭔데? x-y 플러스 1은 0, y 플러스 1은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x는 마이너스 2. 맞나? 이렇게 바꿔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파란색은 왜 그렇게 된 거지? 어, 찐따. 자, 잘 들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해서 0을 만든다. 아, 오케이. 그럼 얘가 뭐 된다? 0 되고 얘가 0 된다.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 얘를 적은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실수만 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어, 됐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실 작동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막 죽인다. 조심해라. 아, 죽여가지고. 뭐라고? 내한테 얘기해야지. 옆에 친구하고 이제 왜 얘기하나. 그리고 여기 에어컨 리모컨을 왜 두 개나 갖다 놨나. 제가 갖다 놨어요.
좀 유용하게 여기하는 낙조율이 낮고 이 가까이 있는 거 집어 쓰라. 맞네. 효율적. 그럼 저기 누군가 저기 없어진 반에는 피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사실 제가 있는 거 몰라서 안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우리 반에서 옆반에서? 어. 어쩐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어, 그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은 그 각자 해결하면 돼요. 왜? 왜? 안 돼요. 에? 에? 아니 왜냐면 아니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무작정 같이 각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거는 바뀐 교육과정을 하고 중학교 거는 안 바뀐 교육과정을 진행을 해왔단 말이야. 네. 지금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과정이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 부등식을 부등식이라는 파트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 배웠잖아. 기억나지? 네. 부등식 배웠을 때 네.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을 먼저 한쪽으로만 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하는 거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잡고 했다 애가 그 배웠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 그렇지 없어졌는데 아예 없는 거지. 기초가 없는 게 아예 이제 이게 안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에 지금 넘어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방향 잡고 등 확인하고 옛날 했다 기억나지? 네. 어 확인해 등 확인해. 그렇지 그 내용이 지금 여기로 다시 오게 된 거지. 어차피 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 설명할 게 그래서 없어요. 그지? 공통인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내용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등식 그냥 풀면 되고 184쪽에서도 봐봐 예제 개념 책글만 봐봐 아, 풀 수 없는 문제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냥 엄청 간단한 거잖아 보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이제 쉽게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그 184, 185에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어서 밑에 있는 애들은 이걸 아예 안 배워보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는 이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도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주면 되겠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까지만 할게. 6, 7, 8, 9만 할게요. 그래서 알겠지? 앞에 있는 거는 다 계산이라서 6, 7, 8, 9만 할 겁니다. 9, 8, 9. 왜요? 아니요. 아니, 계산이 많잖아. 자, 보겠습니다. 아, 숙제 걱정 하는 거야? 네. 어, 좋아. 아니에요. 왜? 아니, 그 숙제는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지 않아서 선생님, 숙제 내는 재미에 과학 공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 우와. 재밌잖아. 재밌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아, 네, 진짜. 그래. 이상해요. 알겠지? 미리 얘기해. 알겠지? 그래서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거 뭐 죽을 거야? 자살하면 저승사자 될 수 있어요. 그래? 누가 그래?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야. 야,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 이거에 해가 없다고 한다고 없다라고 돼 있잖아. 지금 해가 없으니까 일단은 해를 구해야겠다고. 위에 있는 식을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기역. 기운이라고 적지? 네, 기역 풀어볼게. 기역 푸니까 X가 넘어가니까 2보다 크거 나갔다 이렇게 되네. 그죠? 니은은 x가 뭐가 된다? 2a-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 보면 이제 꼭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푸는 애들 저기서 x가 2보다 크거 나갔고 갑자기 이제 2a-4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크거 나왔고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하는 친구들 있는데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값이 어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비법, 부등식을 잘하는 비법은 뭐야? 그려요. 수직선을 그리자. 이게 비법이야. 이 비법을 약간 이제 뭐 무시하더라고 아이들이. 수직선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수직선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틀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X축이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 바로 만들었어. 2가 있잖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뭐 그리는데 몇 초 걸려? 몇 초 안 걸리잖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없어야 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만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 그죠? 그럼 이제 2a-4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 없으므로. 자. 이제 해가 없으므로. 덥지 않니? 네. 해가 없으므로 2a-4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2보다 작아야 되네. 밑에 쪽에 있어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등호를 넣는지 안 넣는지 판단해야 돼. 그럼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2 됐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2가 됐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겹치는 게 있느냐 따져보는 거거든.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해? 안 해? 하지. 그럼 2a-4가 2가 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알겠어? 그럼 여기 등호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놨는 거야. 먼저 등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등호를 확인한다는 얘기야. 등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이 값이 2라고 등호, 이 부분에 등호된다는 얘기니까 2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는 거란 말이지. 얘가 2가 되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해가 없는 거 찾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등호를 확인한다. 라는 거. 방작 등화. 알겠지? 예, 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책에도 잘 나와있네. 주의 해가지고 2일대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예제 7번 가겠습니다. 예제 7번. 예제 7번 문제 보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x 플러스 2분의 1, 3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a. 그 다음에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해가 2, 3, 4일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였다. 만족한 정수를 얘기했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 잡고 등호 확인 문제다. 맞습니까? 기억, 니은. 자, 기억을 가져와서 정리할게. 뭐 곱하죠? 12 곱해야겠네. 그죠? 맞나? 자, 12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x 플러스 6.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a 된다고. 넘어가니까 x가 작거나 같다 해서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니은 가져와 보면 여기가 x가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수직선을 그린단 말이야. 자, 정수해가 두 개, 2, 3, 4와, 뭐, 뭐였겠나? 2, 3, 4일 때였나?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확한 거는 한 개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2, 3, 4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2, 3, 4가 된다. 이 말이겠지. 아, 근데 2, 3, 4네. 2, 3, 4,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크거나 같다가 됐을 거고, 그 다음 작거나 같다 해서 또 겹치는 부분이 해가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해가 어디에? 2, 3, 4 세 개만 되고 5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저기 2a 플러스 6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어야지 이제 2, 3, 4가 생길 거고 요 만약에 2, 5보다 커져버리면 2, 3, 4, 5가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방향 잡기를 2a 플러스 6이 뭐가 된다고?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등호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확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나 기억나지? 5대 5의 확률로 여기 등호 넣거나 여기 등호 넣어갖고 답이 맞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여기에 등호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은 잡았다고. 지금 이 방향이 어딘지는 잡았어. 아니 이쯤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정확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갈 건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2a 플러스 6이 4가 돼도 된다는 얘기야.
용어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2a 플러스 6이 5가 돼도 된다는 얘기야. 문제의 조건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2a 플러스 6이 4가 돼도 되는지 5가 돼도 되는지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a 플러스 6이 4일 때, 자, 해를 구해보자. 어떻게 했는지 x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나? 그 만족하는 점수 뭔데? 아니, 안 적어도 돼. 점수 얼마라고? 잘 모르겠는 사람 적어놔야 해. 알겠지? 2, 3, 4. 조금 만족하지? 네. 됐어? 아니, 이게 지금 내 수업 옛날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뭐, 안 들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적으라고, 옆에다가. 그지? 자, 이렇게 된다고. 만족 2, 3, 4니까? 아, 오케이.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4가 돼도 문제 조건 만족한다는 얘기야. 문제 조건이 점수가 2, 3, 4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도 된다고? 4에는 등원 넣어도 된다고. 그럼 5는 확인 안 해도 답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지? 맞나? 그러면 2a 플러스 6이 뭐 됐다고? 5일 때를 찾아보자고. 자, 이게 5 됐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아, x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고. 만족하는 점수 뭐야? 그렇지. 만족하는 점수가 2, 3, 4, 5까지 된다고. 요거까지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 조건 만족한다고?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5는 되면 문제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여기 등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등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게 답이야. 여기 정리해버리면 A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네,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인 애가 2, 3, 4이어야 되므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아, 여기 앞에 서술은 좀 있어야겠다, 그죠? 아, 정수애가 2, 3, 4. 만족하는 정수가 2, 3, 4이므로 2a 플러스 6은 4보다 크거나 하고 5보다 크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갑니다. 예제 8번. 수익선 그리세요. 서술할 때, 아까 전처럼. 아, 예제 8번. 자, 이 과부정 문제인데, 이것도 옛날에 의장 문제. 기억납니까? 의장 문제, 대표적인 의장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의장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되게 좋지.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줄이는 중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준단 말이야. 자,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 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과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학생 수가 수를 이제 X명이라고 이렇게 두죠.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뒀다. 그러면 사과 수는 어떻게 되냐? 사과 개수가 지금 두 개로 나와 있을 거야. 3X 어떻게? 플러스 10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것이 이 조건을 또,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3x 플러스 10에 대한 설명이 한 개 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등원에 있는 걸 좀 이따 확인할게. 자, 다섯 개씩 나누어주면 마지막 학생은 한 개 이상 세 개 이하 얻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섯 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학생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 마지막 학생은 다섯 개를 다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섯 개씩 다 받는 학생은 몇 명일까? x명 중에 마지막 학생은 다섯 개 못 받는다 했고. 그러면 X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한 학생은 다섯 개씩 받고 있는 거지? 한 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다섯 개씩 받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X-1. 1명이 다섯 개씩 받았는 거야. 알겠지? X-1명이 다섯 개씩 받았다고. 지금 다섯 개 받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고. 왜? 잘못했나, 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학생은 몇 개야? 몇 개 받았는 거야? 한 개 이상 다섯 개 밑만 받았으니까 한 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사과 개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X-1 받았을 때 몇 개를? 세 개 미만이라 했으니까 세 개는 못 받는다니까 등호 없어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개 이상 세 개 미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네.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다시 하나. 9번 문제는 뭐 쉽죠, 농도. 이제 9번. 자, 소금에 양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죠? 예, 피커 그려서 푸는 건데, 자, 일단은 8% 소금물 300g에. 피커. 8%.
소금물 300g이 있죠. 그 다음에 14%의 소금물을 넣었다. 그치? 여기서 14%의 소금물을 넣었네. 소금물을 몇 g인지 모르니까 OX g이라 함께 더 넣은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을 적어야 된다. 더 넣은 소금물의 양 14%? 어? 퍼센트라고 적었어. 왜? 왜 그렇지? 그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가?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했노? 얘네들이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된댔다고. 그럼 9% 이상이니까 9% 이상. 몇 그램이야? 300 플러스 X 그램이지? 그램. 그 다음에 11% 이하다. 그치? 이하 300 플러스 X 그램이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죠? 소금의 양 가지고 푸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야? 100분의 9 곱하기 300 플러스 X. 이제 100분의 8 곱하기 얼마? 300. 플러스 100분의 14 곱하기 X. 그제? 그 다음에 100분의 11 곱하기 300 플러스 X 된다. 이 말이겠지. 요거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양변 100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답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저렇게 그림 그려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안 그려도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숙제는 176부터 일단은 여기 연습 문제 전까지 할게요. 네. 189까지 이렇게 개념체. 다음에 쌤이 그때 숙제 안 나갔잖아요, 그지? 네. 나갔어요. 100에서 101초까지 나갔어? 네. 100에서 101초 끝났네, 그래요? 다 나갔네? 그러면은 이거 연습 문제까지 할게. 이 쌤 없이. 191까지? 191까지 할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별로 없어. 싫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그치, 하고 싶어 넣을까? 자, 이렇게 176부터 6부터 189까지 이렇게 주면 되겠네. 자, 요게 개념치. 그럼 이번에 연습문제 하나 있는 거 없는 거 맞다, 있다. 복태 있지. 연습문제 하나 했잖아, 오늘. 172. 그 말고. 중간에 연습문제 하나 끼어있던데. 아, 요거는 숙제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복제하는 그 연습이라고. 그렇지. 여기 하고 오늘은 남는 사람 없다. 무슨 소리야? 수민이, 채영이, 예람이 세 명은 남고 나머지는 귀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서천이는 지금 어디죠? 어디까지는 네 상상곡 할 거 아니야? 어디 가는데? 무슨 상상곡 할 거 아니야? 어디 가려고? 아, 여고 갈 거예요.